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가을날, 동대문구에서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춘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찾아 나선 주민들이 세계 거리 춤축제를 즐기는 모습, 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케이팝. 파워풀한 칼군무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춤 실력을 뽐내는 이들의 동작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계 거리 춤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와 서울시, 동대문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제8회 세계 거리 춤축제가 동대문구 장안로 1.2km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과 함께 쉘리댄스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한결 시원해진 날씨와 함께 청량한 가을을 즐기려는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춤 관련 동호회 회원과 주민, 세계 4개국 전문 무용단 등이 참가했는데, 첫째 날에는 케이팝을 주제로 한 공연이, 둘째 날에는 세계 거리 춤축제 하이라이트인 해외 초청 공연과 민속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장안동의 이 춤축제가 이제 우리 동대문의 명실상부한 축제로서 우리 동대문 구민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 더 나아가서 국민들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춤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7개 팀이 참가해 원조 케이팝 그룹의 댄스 실력을 펼친 케이팝 어워드 국제 커버 댄스 공연 외에도 비보이 팀과 지역 3개 대학 댄스 동아리 등이 동대문구 댄스 스트릿 페스티벌에서 팝핀, 와킹 등의 고난도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케이팝 버스킹, 착한 힙합 랩 배틀, 착한 힙합 토크 콘서트 등의 다양한 공연이 메인과 서브 무대에 준비됐고, 동대문구 지역 25개 체육단체 회원 300여 명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퍼레이드, 미니 전국체전 부스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됐습니다. 특히 줌바 댄스 동아리 500여 명이 주관한 줌바 페스티벌과 케이팝 윗 줌바, 치어리딩, 레크댄스, 훌라댄스 등은 공연과 배틀을 눈으로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세계거리 춤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필리핀 핀타플로레스 페스티벌 댄스팀의 해외 초청 공연과 세계 민속춤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한춘상 세계거리 춤축제 위원장의 폐막 선언으로 이틀에 걸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사장 내 주류 판매 부스는 금지됐고, 축제 현장을 찾은 주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 놀이시설, 푸드트럭 등이 함께 운영됐습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